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 카오스 재단의 세 번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오늘 강연의 사회와 그 패널 토론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에 있는 이강근 교수입니다. 예, 지난 2주 동안 이제 우주의 기원에서 물질의 기원까지 여러분들은 이 우주에서 어떤 신호를 이용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지난주에 김희준 교수님의 강의에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듯이 이 별이 언제 탄생했을까, 이런 주제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좀 더 가까운 우리 행성 지구로 내려와서 이 지구에 대한 기원, 지구의 진화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강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 최덕근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여기 이력이 보이겠지만 제가 여기 이력서에 없는 이력을 말씀드리면, 최덕근 교수님께서는 우리 그 강원도 현장에 아주 자주 다니시고요. 삼엽충 화석을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연구를 하셔서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는 단군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나라 자연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총망라한 한반도 형성사라는 책을 또 집필하신 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우리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덕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덕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 다음에 다른 제목으로 하면 사실은 지구의 어린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지질시대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지질시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하는지, 아니면 지질시대가 아닌 건 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지금 지질시대란 말을 쓴 건 지질시대가 아니라는 게 있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는 질문인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역사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시대를 뭐라고 하죠? 역사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인데, 역사시대는 사람들이 글로 기록한 이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공부를 할 때 크게 네 가지 타임라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구의 탄생에서 현재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저기 역사 시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 시대의 시작을 언제부터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도로 말했을 때. 다시 말해서 글자가 언제 만들어졌냐는 질문인데, 대개 한 6000년 전이에요. 근데 지구의 탄생을 지금 보통 얼마라고 알고 있죠? 46억 5억 그러잖아요. 그럼 6000년 빼면 사실은 이건 얼마 안 되는 거야. 45억, 46억에서 6000년 빼는 거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 지질시대는 뭐냐면,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면 지질시대는 지구가 탄생해서 역사시대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한 지질시대라는 정의고, 사실은 좁은 의미의 지질시대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 남석에서부터 역사시대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할 재료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지구의 탄생에서 가장 오랜 암석까지. 가장 오랜 암석이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가장 오랜 암석의 나이? 40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46억에서 45억 사이. 근데 이거에 기록이 없어요. 지구에는 40억부터 기록이 남아있는 거잖아. 이게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기록이 없는 시대의 역사를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누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제가
여러분들 산 좋아하세요? 산에 왜 가죠? 이쁘니까 가잖아요. 이쁘니까 가요.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산에 가면 너무 멋진데. 근데 저는 이제 지질학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산을 가면 사실은 아마 산에 가는 사람들이 관악산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 그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지질학자거든요. 저는 40여 년 지질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 같은 것이 생긴 거야. 저는 어디를 가면 가장 먼저 아, 이 암석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질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지구의 구성물질 그리고 구조 그리고 그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지구를 이야기할 때 지구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에 왔을 때 초반에는 저희 그 학부 이름이 지질학과 과학과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10여 년 전에 지구 시스템 과학 이렇게 바뀌기도 했죠. 그러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으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소개를 하면 직권은 우리가 보통 발을 딛고 사는 이제 고체 지구야. 그랬을 때 고체 지구는 약 6,370km의 반지름을 갖는 암석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구조적으로 보면 맨 겉부분에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고 이런 거죠. 근데 실제로 주 구성원소를 보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원소가 88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는 저 네 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산소, 철, 규소, 마그네슘이 9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전부 1% 미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수권은 이제 그 고체 지구를 덮고 있는 해양, 그다음에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이 지권과 수권을 덮고 있는 게 이제 기권이죠. 그래서 기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것은 공기 중에 들어 있는 이제 그걸 들어 마시기 때문인데 그것도 대부분 질소하고 이제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지권, 수권, 기권 사이에 위치하는 게 이제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알려진 걸로는 지구상에 약 한 200만 종 가까운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잘 모르죠. 얼마나 지금 지구상에 많은 생물이 많은지. 적게 추정하는 사람들은 뭐 한 1000만 종, 많게 추정하는 사람들은 뭐 1억 종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지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구를 잘 이해하려면 결국에는 이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사이의 관계를 사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지질학 하면 암석 자체만을 다루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까 왜 지질학에서 다루는 게 지구의 역사를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구의 역사를 다룬다는 건 뭐냐면 탄생해서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를 들면 10억 년 전에는 그러면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대기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때는 어떤 생물이 살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룬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지구의 기원인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하루는 왜 24시간일까? 좀 엉뚱하지만 여기에서 출발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태양계의 형성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이 오늘 주제에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구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쓰는 시간 단위에는 연, 월, 일이 있잖아요. 1년은 뭐죠? 학생들이 답변을 잘 안 해. 1년. 공전하는 거죠. 한 달은 뭐예요? 한 달? 다리 한 바퀴 도는 거. 그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하루는 이제 24시간이에요. 근데 제 질문은 하루가 왜 24시간일까? 질문인데. 정확히 아시는 건데. 정한 거예요? 정한 거야?
근데 고대 이집트에서 한 4천 년 전쯤 이집트 농경 사회에서 이제 시간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낮과 밤을 각각 12 단위로 나눠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 한 단위가 이제 여름에는 길고 겨울에는 짧아지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걸 이제 2000년 전에 그리스 학자들이 그럴 게 아니라 하루를 그냥 24부분으로 나눠서 그걸 한 시간으로 하자.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24시간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럼 하루는 뭐냐면 2000년 전에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결국 태양이 도는 거야. 그렇죠? 옛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는 태양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는 지구는 태양을 돌고 또 지구 자신도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가 뭐냐는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죠. 하루의 정의는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백과사전을 찾거나 사전을 찾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의 정의는 뭐냐면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이야. 근데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 뭘 이용해요? 이게 한 바퀴 돈다는 거, 지구가 한 바퀴 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의 시작이 몇 시예요? 밤 12시잖아요. 밤 12시에 어떻게 시작하는 걸 안 하는 거지. 불가능해.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정의는 분명히 되는데, 그랬을 때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하면 어느 지점의 자오선을 기준으로 태양이 연속해서 두 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연속해서 두 번 통과한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제 그 사실 이게 초등학교 아마 자연 책에, 아니, 자연? 아닌가? 과학인가? 자연 책에 나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이후로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태양이 우리의 머리 위에 온 시점에서 그걸 이제 남중이라고, 남중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남중에서 다음날 다시 태양이 우리의 머리 위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근데 이걸 이제 태양일이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이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돌고, 아마 지난 시간에 들어서 알죠. 은하도 돌거든요. 우리 은하가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모르죠. 잘. 별로 색이 잘 안 나오거든요. 2억 5천만 년 걸려요. 2억 5천만 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 한 20바퀴 정도 돈 거야. 우리 은하가 지금 현재 보면. 근데 은하도 돌고 우리 태양계도 돌고 지구도 돌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복잡해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지구도 돌고 천체도 돌고 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을 어떤 천체를 기준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말이 태양이라고 항성일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일은 그럼 뭐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오늘 태양이 남중한 때부터 내일 태양이 남중할 때까지 지구는 공전궤도상에서 360분의 1만큼 더 이동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태양일은 지구가 356분의 366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걸 우리가 24시간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항성일은 뭐냐? 항성일은 굉장히 멀리 있는 별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데 어떤 별이 남중한 시점에서 다음 날 다시 남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1천만 단위라고 해요. 1AU. 근데 가장 가까운 별이 4.2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먼 거리예요. 예를 들면 수만 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태양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항성일은 뭐냐면 별빛이 무척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공전궤도상에서 지구가 이동한 거리 효과를 무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지구의 자전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항성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23시간 56분. 어떻게 간단하게 보면 하루를 365일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4분만큼 더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루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루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태양일이며 평균 24시간이에요. 여기서 평균 24시간 하니까 골치 아파요, 사실은. 그걸 설명하지는 않겠는데 왜 평균 24시간이라, 이건 뭐냐면 하루가 똑같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지구의 움직임을 생각을 하니까 좀 복잡해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조금 더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할게요.
하루는 그러면 항상 24시간이고 1년은 언제나 365일이었을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평소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 건 그럼 무슨 뜻이 있겠어요? 아니라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낸 것이 놀랍게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걸 벌써 알아낸 건 1세기도 넘어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화석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석을 통해서 그 증거를 찾은 자료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미국의 고생물학자 존 웰즈라는 사람이 1963년에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인데 이 웰즈라는 사람은 전공이 그 산호화석이에요. 근데 산호가 어떻게 자라냐면 산호 골격이 있잖아요. 산호화석이 어떻게 자라냐면 물 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과의 공생을 할 때 골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 광합성 활동은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 광합성 활동이 활발하면 그만큼 골격이 잘 만들어지는 거고 광합성 활동이 좀 약하면 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그것에 이제 근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광합성 활동은 일반적으로 여름이면 강하잖아요. 햇볕이 강하니까. 겨울철이면 약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생각한 게 겨울철에는 어쩌면 그 골격이 만들어지는 이 지름이 좀 짧았을 거다.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좀 붉었을 거다 해서 이 사람이 그 생각한 게 요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보면 지금 여기 가는 선들이 보이죠? 이게 사실은 하루에 자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두 흰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겨울이라는 거죠. 이건 표본 하나만 가지고 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굉장히 많은 표본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린 이제 결론만 소개를 하면 현재 살아있는 산호의 경우에는 성장선이 약 365개예요. 근데 석탄기 다시 말해서 3억 년 전에 산호의 경우에는 390개가 발견이 이 카운팅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4억 년 전 대본기 건 400개 성장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의미를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3억 년 전에 1년은 며칠이 되는 거예요? 390일이 돼요. 그다음에 4억 년 전에 400일이 결국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루에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3억 년 전에는 하루가 22시간 30분이었고 4억 년 전에는 22시간이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죠. 이걸 다른 자료까지 모두 종합한 자료를 보면 화석을 가지고 정한 걸 보면 옛날로 갈수록 1년의 날수는 늘어나고 하루의 시간은 짧아진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지구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아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조속력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건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구의 자전속도는 예전에는 빨랐고 앞으로는 계속 느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 년에 0.2초씩 늦어져요. 지구의 자전속도가. 그래서 먼 훗날 사실 이제 자연과학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계산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먼 훗날 지구의 자전은 멈춘다. 75억 년 후에 멈춘대요. 근데 75억 년이면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태양이 먼저 일생을 마감해요. 태양이 언제 사라지죠? 일생을 마감하죠? 50억 년 후면 그러니까 아직 우리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럼 우리 궁금증은 그러면 예전에는 어땠을까? 다시 말해서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게 이런 궁금증. 왜냐하면 이게 골격을 가지는 생물이 나온 것은 대개 5억 4천만 년 이후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생물의 성장에 따른 성장선을 카운팅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전 건 우리가 카운팅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의 생명이 언제 출현했냐면 대략 한 38억 년에 출현했다고 알려져 있거든. 근데 지구 탄생한 건 45억 년, 46억 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땠을까 하는 이제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지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죠.